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95, 159페이지죠. 159페이지 필수 기출 문제고요. 이제 필수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물권법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물권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9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장래 채권이든, 불특정한 채권이든, 또 불확정한 채권이든, 아니면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X예요. 아,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은 피담보 채권이 될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우리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가치 면역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관이 없다.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만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다.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니까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이렇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을 제3취득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취득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필요비 유익비, 특히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이 축조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일단 원본 담보됩니다. 위약금 담보가 되고요. 실행비용 3번도 담보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자도 담보가 되고, 5번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되는데 그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죠. 여기까지. 4번 저당 목적으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도 없는 거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답은 4번이네요. 1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 반하네요.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경락받을 수 있죠.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부터 볼게요. 될수 없다. X.
X세대주기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인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류 이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지만 압류 이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겠죠. 따라서 차임채권은 대표적인 과실이잖아요. 따라서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옳은 거니까.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험이 좀 잘 나와요.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입니다. 우리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전세권도 똑같잖아요. 그죠? 요 건물의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규정 이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기어, 부합물에도 저당권에도,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전부예요.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경우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조심할 것은 설정 전이냐 후이냐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디귿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이죠. 압류 후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데 이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었던 거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자, 협의 취득은 수용인가요? 협의에서 취득한 거죠? 이건 매매입니다. 계약으로 취득. 매매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협의 취득됐고 보상금은 매매 대금이고 물상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액이 미친다. 맞죠? 요거죠? 요 얘기입니다.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X. 그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맞죠?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 이후의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이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억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3취득자가 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포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또 어차피 선순위 저당권한테 돈을 갚고 그 권리를 소멸시키든 아니면 경매가 됐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후에 나머지 돈을 받든 별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니은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필요비죠. 그 부동산의 경매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맞네요. 1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자, 이런 권리들의 특징이 뭔가요? 저당권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자도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에 병은 X의 건물 Y를 신축가에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가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때는 순서를 좀 조심하세요. 을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병은 X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두 번째죠. 신축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의 정명의 저당권이요. Y 건물에다가 뭐죠? 세 번째로 정명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은 을 저당권은 뭐죠? 토지 저당권이고요. 정 저당권은 건물 저당권입니다. 객체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질문을 보자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토지 저당권자인 을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 소유해야 돼요. 따라서 현재 병이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누구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우 X에 대한 임차권은 무효에게 이전된다. 맞죠? 왜냐하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니까.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객체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됐고 을의 저당권은 뭐예요? 토지에 설정된 거죠. 그럼 별개의 물건, 다른 물건인 거예요.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물상대위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되는 거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16번입니다. 갑은 을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의 X토지와 유튜브 나왔네. 갑의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의 을의 Y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빠지네요.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토지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니까 일괄 경매가 가능하겠네요.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했다. 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현재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니까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이 가능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이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지, 옳은 건. 자, 1번. 자,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따라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치권이 시효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담보가치를 막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입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병은 대항할 수 없어요.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갑인 겁니다.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문제이지 담보지상권자 청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지상권을 뭐라 그래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지상권을 왜 설정하는 겁니까?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고요. 따라서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채무자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4번 Y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X입니다. 담보지상권이라고는 하지만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한 지상권이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담보물권은 아닌 겁니다. X고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네요. 1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이러한 제3자를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근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야 되니까. 3번 근저당권이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담보가 되죠.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실행비용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제하면 거래관계가 종료됐죠.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무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네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용익물권 일부를 상관이 없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요. 점유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필의 토지에 되는 것은 저당권이니까 답은 1번인 거죠. 자, 20번입니다.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X토지의 근저당권 채권 책이 얼마인가요?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X토지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과 병이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상황에서 병이 2020년 6월 1일 토지 안에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해관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신청 시 확정이 되죠.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그러면 자 기업 보시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2022년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왜요? 후순위인 병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니까요. 따라서 기억이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X. 이자 담보됩니다. 2번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 맞나요? 지금 이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죠?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뭐 이자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까지인 거죠. 따라서 3억 원이 아니기 때문에 D급번도 X고 옳은 것은 뭐죠? 기억 하나니까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막 복잡한 듯하고 막 어렵게 느껴지고 선입감 때문에 손도 못 대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죠. 21번입니다. 법률에 규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하는 것은이죠.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이죠. 자,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 저당권이라면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류 저장된 거는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합이죠. 그죠? 물건끼리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되는 게 우리가 부합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류 저장권은 저장된 거는 부합물이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니은은 미칩니다. 디귿번,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압류 후에는 과실소유권이 있죠.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1번, 저당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입니다. 그러면 이 임목, 수목이 부합되나요? 자, 전세권자가 심었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목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목은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인 거죠. 이런 것도 좀 어렵게 느끼지 실제로는 뭐죠? 간단한 문제인 거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떠오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